경주 경찰서는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서 30대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5분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경주시 안강읍에 살고 있던 39살 A씨가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의 휴대용 추적 장치와 자동차를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